울릉도가 주산지인 명이나물은 맛과 향이 좋아 소비가 크게 늘고 있는데 생산량이 적습니다. 청주에서 처음으로 명이나물을 비닐하우스에 대량 재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김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비닐하우스. 농부들이 어른 손바닥 크기만큼 자란 잎사귀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울릉도와 강원 일부 산간 지역에서 자생하는 산마늘, 일명 명이나물입니다. 최근 소비가 크게 늘면서 울릉도에서도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종자를 구해와 시험 재배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청주에서도 첫 대량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시간은 좀 오래 걸려요. 다른 작물에 비해서. 근데 소득 면에서는 다른 작물보다 훨씬 고소득이죠. 명이나물은 주로 고산지대 그늘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차광막을 씌우고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게 재배 기술의 핵심. 일반 노지에서는 보름 안에 수확하지 않으면 잎이 노랗게 말라버리지만 시설 재배를 통해 수확 기간을 두 달로 늘렸습니다. 아주 바쁜 철을 피해서 그 농가에서 수확을 출하가 가능한 그런 작물이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아주 고소득 작물로. 명이나물과 함께 울릉도가 주산지인 섬숙부쟁이도 이번에 대량 재배에 성공해 농가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